보안 프로젝트의 이별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필기에 관련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강좌에 앞서서 먼저 해당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컴퓨터 구조와 디지털 저장 매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컴퓨터 역사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 또는 저장 매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과목으로는 이제 파일 시스템과 운영 체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변화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운영 체제에 있어 가지고 운영 체제에 대한 구조라든지 또는 관련된 아티팩트들을 분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과목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과목으로 이제 뭐 각종 사용자가 설치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뭐 흔적을 찾는다든지 또는 해당 흔적을 분석한다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포렌식을 어떻게 수행하고 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보보호 장비라든지 또는 스위치 뭐 그런 장비들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어려워하는 네 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버를 어떻게 압수를 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관련해서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시고 가장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은 과락을 경험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되는 경향만 잘 파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과목은 15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60문제가 나오는 과목으로서 기초 실무와 법률 1호 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실무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과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그 일련의 기술을 수행할 때 필요한 법적 지식 그리고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5과목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기초인 뭐 디지털 포렌식 성질부터 해가지고 뭐 조금 어려운 법률 지식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5과목에서는 솔직히 60문제가 아니라 40문제죠. 40문제 중에서 25문제 이상은 여기서 먹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과목과 그다음에 1과목 그리고 2과목, 그리고 3과목, 여기서 최대한 많은 문제수를 맞춰야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과락을 간당간당 넘긴다 할지라도 평균 60점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어떤 핵심 사항들, 키워드를 어떤 걸 많이 위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총 10시간 플러스 알파 뭐 내외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뭐 짧으면 더 짧게, 끊을 수 있으면 짧게 끊어서 최대한 핵심 이 되도록 여기 써 있는 제목 타이틀과 같이 정말 핵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한번 1과목부터 5과목까지 두루두루 어떤 키워드를 위주로 그리고 또한 어떤 걸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